자, 남자 복식 경기 세종 인디언바 배드민턴 최강전 엘리트 부문 결승전이 이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준결승전에서 강중수 선수와 이관우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스코어로 이겼어요. 네, 고경보 선수나 조혜정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죠. 그때 당시에는 좀 고등학교 선수들 체격적인 조건의 차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싱거운 맛이 없지 않았는데 네. 네. 자, 오늘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일단 강중수, 이관우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강중수 선수는 지금 체육회 소속이면서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실업 4년차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관우 선수는 실업 2년차 선수면서 대덕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노란색 유니폼에 지금 동의대 선수입니다. 네, 지금 키가 조금 큰 서승호 선수. 네. 4학년이죠.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동의대학의 4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는 스매싱을 위주로 하는 선수고요. 예. 그의 짝진 임종욱 선수 대학 3학년입니다.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의대학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예. 지금 심판은 전월식 주심이 심판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11대 10 부산시 체육회가 한 점을 리드한 상황. 1세트 계속해서 경기 진행됩니다. 짧게 찔러주는데 예, 서성호의 드라이버 걸리네요. 12대 10 세어핀. 자, 이번에는 회신의 스매시. 자, 스매시. 예, 그렇죠. 아웃입니다. 아웃인가요? 네, 아웃. 예, 아웃입니다. 예, 버스 났습니다. 13대 10 석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준결승을 치르고 올라온 팀하고 네. 결승만 지금 해야 되는 팀하고 이게 경기 감각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첫 경기를 하고 올라오니까요. 아, 짧은 예.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 12대 13. 자, 지금부터 이제 게임이 중반이니까요. 점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네. 네. 쉬운 점수는 줄 수는 안 되죠. 자, 서성호 땀을 닦고 그다음 서비스. 아웃입니다. 네. 네, 아웃. 동점을 만들어 놓는군요. 자, 13대 13. 자, 처음 하는 기분으로 자,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자, 스매시. 자,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예. 그 남자든 여자든 공격하는 편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배드민턴의 기본은 레시버입니다. 네네. 레시버가 성립되어야만이 공격이 성립되는 조금 이제 이해가 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공격보다는 레시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배드민턴의 특성입니다. 예. 네. 자, 14대 14. 자,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두 점 차는 용납이 되지만 그 이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네. 드라이브 잘 끊어놓죠. 서승호 드롭샷 샷.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저걸 왜 넣는다 말씀입니다. 임종욱 선수가 저렇게 끊지 말고 예. 푸시해서 좀 빠르게 스피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푸싱하는 쪽에 조금 마음이 안 드네요. 예. 네. 드롭샷. 자, 랠리가 좀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올라갔는데요. 아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의 강종수 선수가 스매싱을 계속하는 스매싱을 네. 서승호 선수나 임정욱 선수가 그걸 받아줄 때에 그냥 올려서 그냥 정직하게 손을 대주지 말고 발 앞에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찬스를 다시 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네네. 너무 정직하게 공을 대주네요. 자, 15대 14 점수차는 한 점차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좀 빠른 거 임정욱 선수 임정욱. 좀 빠른 거 예, 아, 이번에는 예. 다리 사이로 리턴을 해봤는데 자, 서성호의 푸싱. 자, 이번에 다리 사이로 그런데 여기서 예, 바로 정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짧았죠? 네. 15대 15 동점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샷. 아, 스매싱. 자, 조금 더 빠른 공으로. 툭. 아, 강정수. 네트 걸렸어요. 강정수. 예. 타이밍을 읽었는데,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아, 동일해. 네, 그러네요. 서성우 선수가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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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은 됐어요. 네, 인선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16대 16. 자, 동점. 정말로 경기가 재밌습니다. 역전 동점. 예. 관중들 정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라켓 끝에 좀 방향이 맞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17대 16. 동의대가 또 한 점 리드. 앞서는 이제 부산시 체육회가 리드를 쭉 잡아나갔는데, 자, 동의대가 경기 막판에 조금씩 조금씩 리드를 좀 잡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드라이브. 샷. 자, 드라이브. 한 번, 아~ 네, 한 번 끌어놓죠. 자, 놓았죠. 네, 한 번 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성공합니다. 서성호. 예. 18대 16. 자, 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한 포인트 도망가는 동의대학은 도망가면 한 게임을 끊을 수 있는 좋은 지름길로 들어가고요. 네. 한 점 더 놓치면 체육회가 좀 어렵습니다. 자, 부산시 체육회 선수들. 좋습니다. 예. 아, 빠른 드라이브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18대 17. 예, 이관우. 자, 이관우의 드라이브 공격 성공했고요. 자, 한 점 차 다시 좁혔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자, 셔틀콕을 바꾸고 강중수. 자, 자, 좀 호흡을 가닿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네트 맞고 넘어왔는데 어려운 공 잘 살려냈고. 아, 예. 아. 스스로 푸싱. 아, 오늘 지금 이제 경기 후반 들어서 서성호의 푸싱 공격이 살아났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19대 17. 두 점 차. 아웃입니다. 19대 18. 아, 저렇게 중요한 포인트에 스위스 미스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죠. 서성호 짧게. 이번에도 좋은 공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스매싱. 계속 가죠? 예. 아,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힘으로 계속 밀어붙였어요. 네, 윽박 찌르듯이. 네.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따냅니다. 20대 18. 네. 매치 포인트 동의대학교. 자, 자, 앞서 경기의 주도권을 부산시 체육회가 잡는가 싶었는데 경기 막판에 지금 네. 동의대가 매치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잘 올라가요. 아웃입니다. 네. 자, 게임이 아웃되면서 첫 게임은 자 21대 18로 네. 동의대학교가 1세트를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코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네. 양팀 선수들이 서로 잘한다는 게 아마 이런 박빙의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푸시 공격. 아, 먹히지 않았고요. 아, 어, 네트 밖으로 넘어갔어요. 아, 네. 아, 인입니다. 네. 동일대학교. 행운이네요. 자, 서성호 선수의 저 공격이 네트를 맞고 한번 넘어가서 잘 받았는데 네. 예, 그 다음에 리턴이 좀 밋밋했습니다. 자, 15대 12. 석점차. 자, 네트 밖으로 넘어갔어요. 아웃입니다. 네, 아웃입니다. 자, 네트를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13대 15. 자, 양팀 선수들 정말 본인들의 그 젊음, 열정, 예, 기술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드라이브 공격. 네트에 걸립니다. 한 점 차 톱니까지 쫓아옵니다. 부산체육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15대 14.
합니다. 아, 김정욱 잘 찔러넣었어요. 네. 16대 14. 자, 빠른 푸신 공격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도망가죠. 네. 자, 체육회는 발목을 잡고요. 자, 올라갔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네. 자, 슛. 헤어핀. 자, 임종욱. 자, 이번에는 아웃. 아웃입니다. 네, 나갔습니다. 자, 16대 15. 자, 체육회가 부산시 체육회 선수단이 한 점을 달아붙었습니다. 자, 15대 16. 한 점 차. 자, 동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임종욱. 자, 아, 동점입니다. 예. 좋은 타이밍 놓치는데요. 16대 16. 자, 이게 지금 경기 중반이거든요. 예. 초반에 승기를 좀 잡나 싶었는데. 네. 예, 그리고 14대 10. 뭐 다 대여섯 점 차 벌어지나 싶었는데 바로 왔습니다. 그 틈을 잘 따라왔어요. 공이 죽었습니다. 네. 예. 자, 17대 16 다시 또 동일해 한 점을 선점을 합니다. 자, 부산시 체육회 이 점수도 따라갈 수 있을지. 서비스. 아. 자, 스매싱. 자, 계속 가죠. 자. 아, 예. 드롭샷이 드롭샷을 네트가 외면을 합니다. 18대 16. 두 점 차. 자, 18점을 먼저 안착을 했는데요. 선점을 했는데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서성호. 예. 여기 3점 중요하죠. 자, 헤어핀. 자, 맞았어. 맞고 넘어갔습니다. 인으로 선언이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예. 아웃이 선언되는군요. 예. 자, 18대 17. 자, 부산시 체육회는 이 점수를 따야겠죠? 아. 자, 19대 17. 좀처럼 동점까지는 가는데 이 역전하는 점수. 점수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자,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17대 19대 17이죠. 네. 한 점이 18대 19가 되느냐. 게임 포인트 되느냐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점수입니다. 점수 관리가 돼야 되겠죠? 야, 끊어놓는 임종욱. 재치 있는 플레이죠? 임종욱.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네. 아, 20대 17. 자, 매치 포인트. 챔피언 포인트죠? 네. 자, 이거 보시죠. 자, 강한 드라이브가 오지 않을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상대방을 잘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대 17 매치 포인트. 자, 자, 빈틈 잘 찔러 넣어서 20대 18. 만만찮습니다. 네. 부산 체육회. 자, 과연 올해 첫 세종 인디언배 배드민턴 최강전 엘리트 부문 남자 복식. 자, 우승자는 누가 될지. 자, 일단 동의대학교가 결국 우승은 동의대학교 서성호, 임종욱 팀이 차지를 합니다. 세스트코와 네, 그렇습니다. 2대 0으로. 자, 2대 0으로 세스트코와 2대 0으로 동의대학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